둘 다 마셔도 돼요? 맞아요. 네. 이 맥주 이름 장명법을 보면은요, 보통 출신 도시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올케를 많이 언급하고는 합니다. 이 맥주 역사에 있어가지고 기념비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민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 릴레이 시음을 이어갈 거예요. 오늘은 영국식 페일인 플러스 런던 프라이드와 체코식 필스너 라거인 필스너 오르케를 비교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 시음하면 맥주들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라거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드디어 라거가 나왔고요. 아마 한동안은 라거 맥주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아, 근데 필스너 오르케는 저도 들어는 봤어요. 편의점에서 보긴 봤거든요. 아, 그런데 영국 페일에일인 런던 프라이드와 체코 필스너 라거인 필스너 오르케는 어떤 접점이 있어서 또 릴레이 시험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두 맥주 사이에 큰 접점은 없어요. 근데 둘 다 맥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맥주라 엮어봤습니다. 일단 시음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망치. 아니, 소리 나는 게 신기하다. 나름 디테일하네. 마셔볼까요, 이제? 예. 네, 이거부터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확실히 저번 시간에 마셨던 것보다 톡 쏘는 그 맛이 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프라이드도 한번 마셔. 네네. 먹는 김이 좋네. 이거 먹다가 이거 마시니까 확실히 이게 진짜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이게 훨씬. 네. 둘 다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쓰지는 않으세요? 조금 써요. 조금 근데 전에 네. 더블을 먹어봐서 그런지.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알던 네. 그 맥주들이랑 색깔 되게 비슷하네요. 이렇게 밝은 노란색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필스너 오르케일이 이제 그 회사에서 광고할 때요. 네. 황금빛 라거 맥주의 원조라고 많이 소개해요. 필스너는 또 어떤 맥주예요? 네, 조금 역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면은요. 네. 이 1842년에 독일 사람인 요제프 그롤이라고 하는 양조사가 체코 필젠 지역에 있는 양조장에서 개발한 맥주가 필스너예요. 근데 1842년에는 체코가 독립국이 아니었고요. 네. 오스트리아 제국 소속이라 이제 독일어도 병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지명에. 네. 그래서 필스너의 발상지는 현재는 체코 영토예요. 필젠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당시에는 독일식 표기로 필젠이라고도 불렸어요. 필젠. 예. 그래서 독일 맥주 이름 장명법을 보면은요, 보통 출신 도시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크롬바커라고 하는 맥주 있는데 크롬바크 출신이라서 뒤에 ER 붙였고요. 에딩거 같은 경우도 밀맥주 있는데 에딩이라는 도시 출신이에요. 에딩. 네. 아, 그래서 필스너도 필젠 출신이라 필스너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42년쯤에서 드디어 인류가 밝은색 메가를 제조하는 기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전에 영국식 페일에일과 포터를 비교하는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맥주의 색상은 메가의 색상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네. 이 밝은색 메가가 개발되자 이후부터는 금색의 맥주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필스너는 그런 금색 맥주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금색 맥주가 세상에 나온 지는 겨우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 시기의 맥주들은 어둡거나 붉거나 살짝 밝은 색을 띄어도 탁했기 때문에 이게 맥주의 밝고 맑은 색상을 보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필스너는 금색의 라거 맥주라 또 라거가 이제 저온에서 오래 숙성시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탁함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침전도 잘 되고 그래서 맥주가 밝고 맑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황금빛 라거 필스너는요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확실히 조금 시원해 보이긴 해요. 네, 색깔이... 깨끗하고 약간 좀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시험하는 필스너 오르케는 필젠에서 탄생한 오리지널 맥주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맞아요. 정말 수많은 모방작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필젠에서 만든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필스너 오르켈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맥주 매니아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 추천한다고 할 때 이 필스너 오르켈을 많이 언급하고는 합니다. 이 맥주 역사에 있어가지고 기념비적인 맥주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맥주 하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뭘까요? 뭐 가볍고 청량하고 밝은색 라그 맥주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예, 보통 호프집에서 보면 네. 그냥 카스 느낌의 금색 예, 라그 맥주 가볍고 청량한. 맞아요. 예, 몇몇 분들은 요즘 많이 등장하는 에일 맥주가 수제 맥주 하는 사람들이 뭐 새롭게 띄우는 신식 맥주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에일 맥주는요 라거 맥주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이미 유럽 맥주 시장의 나름 메이저 맥주였어요. 뭐 예를 들면 영국식 포터나 스타우트는 벨기에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폴란드 등등 각지에 수출되고는 했으니까요. 이게 사실 라거 맥주를 만들기가 다소 까다로워요. 이게 에일 맥주 같은 경우는 발효 온도가 20도 언저리인 반면에 라거는 10도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를 맞추려면 유럽에서도 이제 동굴이나 지하실 같은 공간이 라거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선을 하니까요. 그래서 라거가 독일어거든요. 네. 독일 단어인 라거른이라는 데서 왔어요. 이게 라거른이 저장 보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아 그렇구나. 어디다가 이제 동굴이나 지하실 같은 데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온에서 발효할 수 있는 에일보다 온도도 그렇고 기간도 이제 길고 해서 마이너 맥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라거는요. 그러나 기존에 어둡고 달고 진하던 에일 맥주들과 다르게 밝고 씁쓸하고 이제 가벼운 필스너가 등장한 이후 시장이 바뀐 거죠. 에일에서 라거 중심으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 우리가 맥주 생각하면 금색의 라거 맥주를 떠올리니까요. 네. 그래서 황금빛 라거 맥주의 원조라는 말을 쓰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 대단한 애였네. 예. 그래서 필스너의 인기는 체코를 넘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고요. 네. 많은 유럽의 양주장들이 이 필스너 라거 방식을 따르는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럴 수 있었던 게 19세기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공장이 들어서고 이후 전기도 발명되고 그리고 인간이 맥주 발효 효모 등을 배양하고 다루기 시작하면서 즉 맥주 공장들이 전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동굴이나 지하실이 아닌 필스너 라거를 위한 발효 조건 등이 갖춰진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대량 생산되기에 이르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효모를 다루고 발효하던 것에서 이제 벗어났고 효모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맥주 맛도 깔끔해지고 잔미도 사라졌죠. 그래서 필스너 라거 맥주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게 시대적으로도 도와준 셈이에요. 그러네요. 좋은 타이밍에 딱 태어났네. 예. 라거는 그럼 기술 발전으로 탄생됐네요. 그쵸. 예. 또 19세기는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땅으로 이제 이민 가기 시작했어요. 뭐 독일 사람, 아일랜드 사람, 영국 사람, 폴란드 사람, 유대인 뭐 등등이죠. 네. 근데 그 중에는 맥주 양조가들도 제법 있어서 미국 땅에서 맥주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들 미국의 버드와이저와 밀러 맥주는 아시죠? 네, 그거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네. 알고 있어요. 예, 미국의 버드와이저 창립자는 에버하르트 아노이저라고 하는 사람과 아돌프스 부시라고 하는 독일 출신 이민자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맥주 회사가 AB 인베브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에서 AB의 약자가 안호이저 부시예요. 네, 뭐라고? 안호이저 부시. 아까 저기 미국 창립자 두 명이 네. 에버하르트 안호이저라는 사람과 네. 아돌프스 부시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 두 사람이 성을 딴 거예요. 아~ 안호이저 부시. 안호이저 부시. 네. 체코의 필스너를 그 모티브로 한 라거 맥주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밀러 양주장의 창립자는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역시 독일 출신 이민자인데 이분은 미러키 지역에서 맥주 양조를 했어요. 혹시 MC 존님은 메이저리그 미러키 야구팀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야구 단 이름이 블루어스라 해가지고 양조사 뭐 이런 이름으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예. 최근에 작년 8월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LG 트윈스, 뭐 하나 이글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 미러키 브루어스. 브루어스. 이제 브루어스가 이제 양조사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러키 지역이 맥주 양조로 되게 유명했던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밀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아무튼 이렇듯 필스너를 모티브로 한 라거 맥주가 유럽을 넘어서 미국 대중 맥주 시장에도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의 양주장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당대 유행하던 금색 맥주들을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따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동아시아만 놓고 보더라도요, 아사히나 칭따오 같은 양주장들이 대략 1890년에서 1905년 사이에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맥주는 이제 당대 유행하던 금색 필스너 라거 타입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점점 재밌네요, 스토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예. 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시간상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비교 시험 때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필스너에서 파생된 페일 라거를 다음 시간에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가벼운 라거 맥주를 하나 가지고 와서 비교 시험을 해볼게요. 네. 오늘 친숙한 맥주를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